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입학식을 진행하게 된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사지원부 유신열입니다. 오늘 신입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하고 재학생 그리고 입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14학년도 후기 입학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를 향해서 국기대행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상희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부원장으로 임명되신 안동준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원장님이셨던 진정일 석좌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 강종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구현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권익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심태보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경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상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네, 보건과학대 학장님이십니다. 하정숙 교수님 오셨습니다. 권영환 연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미 지난 3월에 영상으로 아마 여러분 소개받으셨고요. 지난 3월에 임명되신 이철호 교수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날짜로 고려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으신 신임교원 황석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 교수님은 특별히 단상에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말씀드리면요. 한양대학교에서 96년에 입학해가지고, 재료공학과 학사 및 석사를 마치시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2013년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환영의 꽃다발 증정하시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석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임명장 받으셔가지고요. 오늘 처음 여러분 뵙습니다. 그리고 그 황 교수님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대로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소개 및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아, 죄송합니다. 아, 성경 교수님 지금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입생 환영 소개 및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2014학년도 후기에 입학한 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박사 통합과정 4명, 석사과정 2명 등 총 7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원은 2013학년도에 첫 개원을 했고요. 첫 학기에 19명, 그 다음에 후기에 11명, 2014학년도 전기에 23명, 그리고 오늘 7명 등 총 60명의 재학생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후기 입학 신입생들에게 서상희 원장님께서 신입생 앨범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학생 한 명 한 명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하느라고 돈이 꽤 들어갔습니다. 아, 원장님은 가나다 순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도연 학생. 석사 과정이고요. 지도 교수님은 하정숙 교수님이십니다. 아, USB입니다. 특별히. 김성종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고 지도교수는 구현철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학생. 석사과정 학생이고 안동준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이십니다. 박도연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이고요. 이상훈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이십니다. 이정화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이고 김수현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이십니다. 조한나 학생. 박사과정이고요. 심태보 교수님이 지도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홍현영 학생. 석박 통합과정이고 이상소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입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신입생입니다. 다음은 석박 통합과정에 입학한 김성종 학생이 후기 신입생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김성종입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은 KU캐스트 신입생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의 값진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직 KU캐스트란 이름도, 그다음에 융합이란 단어, 대학이라는 것도 많이 낯섭니다. 기존의 대학은 단과대학이 모여있는 연합체 같은 형태입니다. 문과대학과 공과대학이 흩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종합대학이라는 이름이 주는 시너지 효과를 많이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과대학 간의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는 있지만 융합전공을 이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조금 존재했습니다.
배워야 할 과목과 일정이 정해져 있던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자유로이 선택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꿈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곳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탐구하는 곳입니다. 나아가 대학원 과정은 저희가 향후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쌓고 리더로서 자질을 연마해야 할 준비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연합한 이곳 KU키스트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호기심,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배움과 학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상희 원장님께서 입학 식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취임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1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여러분들을 좀 파악하고 또 이 대학원을 좀 파악하고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노력을 한 것은 아까 김선종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이 이 여러 분야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 또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많이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난 2월에 그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이상훈 교수님이 그 앞으로의 이 비전 그 보건대학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우리 융합대학원도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수립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철호 교수님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권영환 박사도 많이 수고해 주셨고 안부원장님도 수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골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융합대학원은 아직까지 그 이 캠퍼스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의과대학에 좀 빌려가지고 빌딩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의 캠퍼스가 마련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분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쪽에 생명과학대학 녹지 캠퍼스죠. 네, 거기에 1800평을 계획을 해서 기본 이 설계를 마치고 제출을 지난주 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그 로렌스 버클리 랩이라고 그 UC 버클리 위에 있는 유명한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몰리큘라 파운드리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이 층마다 특색을 갖추고 또 각 층마다 이 어떤 특색을 갖춰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그 설계를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한 연말 정도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갈 수 모델링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 공간을 어떤 그 이 원칙으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공동 활용을 위한 개방적 공간을 지향을 하고 목적 중심적인 지향, 융합적 연구 공간 지향, 그리고 기자재 공동 활용 중심 지향, 학생 공동 연구실 중심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수정도 좀 해야 되겠지만 나노 바이오 구조 분석 기기실을 지하 1층에다 두고
시스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실험실, 그다음에 나노 소자 공정 실험실, 여기선 웻하고 드라이 프로세스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유무기 나노 재료 합성 실험실, 바이오 실험실, 바이오 의과학 실험실, 소자 및 재료 특성 분석실, 나노 바이오 소자 및 재료 계면 특성 분석실, 바이오 재료 합성 실험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3층에 한쪽 윙을 차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융합적인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각 그 자기 지도교수에만 속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고 다른 지도교수님의 지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그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옆에 있는 안암 병원과 같이 협력을 할 것이고 또 키스트와 같이 협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그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한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NBIT 융합을 하되 그것의 목표는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등에 둔다.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등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융합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비전은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게 있죠. 과연 우리 대학원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서 우리 교수님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첫 번째 워크숍을 갖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마지막 워크숍을 갖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외부 교수님들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듣고 1월 달에 확정을 한 다음에 이상원 교수님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2월 달에 저희가 내년도에 발표를 할까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 공간 그리고 연구 테마 이런 것을 여러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러한 우리 융합대학원이 단순하게 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바탕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그 기관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실 저희가 융합을 지향을 하고 그 이 고려대학교와 키스트의 연구원과 교수님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융합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가끔 학생들이 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이 대학원이 융합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그 공동의 연구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개인 연구실에 학생들이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단순하게 그 연구실의 분야만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의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게 그렇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들은 게.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그 이 전공의
과목을 듣고자 하면은 그것도 많이 허용해 주시고 또 같이 코옥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항상 듣겠습니다. 그래서 유과정을 통해서 면담 요청을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면담을 해드리고 또 교수님과 직접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서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한 분 안 드린 분인데 이창준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입학식을 마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입학식이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 개원 이후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제가 완성되는 올해 마지막 입학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로 입학식을 마치겠습니다.